난리났어 난리났어. 요즘에 수술비 보험이 워낙 대세입니다. 문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과연 수술비 보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알려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막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막, 보호막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요즘에 11월달부터 시작해서 수술비 보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될게요. 자, 그러면은 수술비 보험, 각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본인 회사 상품이 잘났다고 다른 회사는 안 좋고 우리 회사 상품이 좋다고 그렇게 난리 불스를 치는데요. 과연 수술비 보험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고정! 일단은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 보호망처럼 30개의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대리점으로서 각 회사마다 뭐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엔재수술비 1분 안에 보험료 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로 선택을 하셔라. 첫 번째로는 물론 여러 군데의 보험 비교하다 보면 계약자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 회사에 대리점 여러 군데 취급하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 군데 비교 견적해서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한도가 높은 대로,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물론 수술비 보험 가입했는데 보장 범위가 넓은 대로 가입하는 게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요식음 제한적인 치액, 물론 남성분은 치액밖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성분들은 요식음이나 제한적에 추가로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 수술비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또한 종수술비도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시고요. 생보약관 똑같이 질병수술비처럼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수심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A라는 회사는 같은 병력으로 해서 고지했는데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B라는 회사는 우리가 고지하고 가입을 했는데 5년 부담보, 그런데 C라는 회사는 같은 질병으로 고지했는데 2년 부담보나 1년 부담보, 부담보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보장을 못 받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부담보 기간이 적은 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또 D라는 회사는 할증이 됐네요. 수술비 보험이 표준체로 3만원 나왔는데 좋아, 우리는 그러면 인수해 줄게, 그 대신 보험료를 좀 할증해서 4만원으로 인수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만원 더 비싸게 돼서 가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담보나 할증이 적은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뭐 그렇게 하려면 솔직히 10개 20개 보험회사 다 비교해서 가입을 하면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한방에 39대 회사 비교해서 다 심사 넣어가지고 인수심사가 깔끔하고 부담보나 할증이 적은 회사로 추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뭐 연계 조건이 정말 적은 회사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놈의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난 안 죽어, 안 죽을 것 같아, 불로장생 할 것 같아,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뭔 놈의 상해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사망, 뭔 놈의 연계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렇게 까다로운데 말고요, 연계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통합으로 가입을 하지 마셔라. 암,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이렇게 전부 다 가입하면 물론 우리 설계사 입장에서도 설계하고 가입하는데 편하겠지만 고객, 계약자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가입하면 오히려 불합리해요. 보험료도 비싸고, 암은 저렴하면 뇌질환이 비쌀 수도 있고요. 뇌질환이 저렴하면 수술비 보험이
비쌀 수가 있어요. 완벽한 회사는 없듯이 A라는 회사는 암이 싸고 B라는 회사는 2대 질병이 싸고 C라는 회사는 수술비 보험이 싸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원하신 분들은 D사 그리고 3대 진단금 원하는 3대 지금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H사 이런 식으로 각각 담보에 맞게끔 혼합설계에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나 보장료에서 아주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월 달에는 앞으로 3주밖에 안 남았지만 D사 수술비 보험 다음 주부터는 4종 연계 조건으로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5종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됐지만 타사처럼 5종 가입할 때 몇만 원 이상 훌쩍 비싸게 소폭 아니에요. 대폭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보호망 끝까지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수술비 보험 전부 똑같지 않아 차별성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하자.